안녕하세요. 유리나무 채널입니다. 요즘 핫한 차량인 레스턴 스포츠를 시승하러 왔습니다. 본의 아니게 또 차를 사게 됐는데 이번에 사게 된 게 레스턴 스포츠예요. 오, 지금 방금 앞에 차가 지금 진열 돼 있는데 사실은 이미 차를 구매하기로 계약을 하고 뒤늦게 시승을 하러 왔습니다. 왜냐면 와이프가 미리 사버렸기 때문에 이제 사버려서 그냥 저는 시승만 하러 온 거예요. 일단은 한번 차를 구경해 시승하려고 꺼내는 것 같은데 보기에는 얼핏 보기에 여기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레스턴 스포츠 레스턴이고 뒤쪽을 보면은 이제 코란도 스포츠 느낌이 큰데 멀리서 한번 이렇게 보면은 멀리서 쓱 보면 좀 약간 지금 영상으로는 표현이 잘 안 되는데 덩치가 커가지고 약간 미국차 느낌이 좀 나요. 미국차 느낌. 그리고 20인치 크로메일이 미국차 느낌을 좀 더 나게 해주고 그리고 딘스크로터 이런 것들이 조금 작은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조금 비는 느낌이 드는데 아마도 18인치에서 20인치로 넓히면서 생기는 공백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쌍용 마크보다는 옛날에 그 체험의 마크가 지금 전반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시승하면서 더 궁금한 것 좀 물어보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트는 이제 전동 스위치가 되어 있는데 메모리 시트는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에도 있는지는 조수석도 전동 시트 적용되어 있고 그리고 이게 플라스틱이 아니고 무슨 천 같은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개인적으로는 이런 느낌이 약간 고급스럽다는 느낌이 드는데 다들 이게 렉스턴 지포 렉스턴에 비해서 이게 싸 보인다고 막 그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말랑말랑한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여는 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일렬로 여는 방식이야. 조명도 되어 있고 일렬로 여는 방식. 창문이 닫힌 느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창을 열고 닫을 때 디스플레이 이렇게 되고 그리고 여기 말이 많은 부분이 몇 군데가 있어가지고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도 티볼리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고 그리고 이 버튼들이 좀 촌스럽다고 하는데 영상에서 본 것처럼 다른 영상들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누르는 이 느낌이 조금 좀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묵직하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마감이나 디자인 자체는 좀 투박스럽긴 해요. 그리고 이런 그 하이그로시라고 해야 되나 개인적으로 하이그로시 같은 이런 느낌이 조금 좋은 느낌인 것 같고요. 그리고 딱 앉았을 때 약간 승용차 느낌이 많이 SUV 느낌이 많이 강합니다. 핸들이 작다고 하는데 전 작은 거는 잘 모르겠고 좀 얇은 느낌이 좀 밑에는 하단은 좀 두껍고 위쪽은 이쪽 부분은 좀 얇고 하단 부분은 상당히 두꺼운 편인 것 같아서 아마도 이게 핸들 커버를 하게 되면 위하고 윗부분하고 윗부분하고 하단 부분이 틀리기 때문에 일관되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핸들 커버는 잘 맞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사이드미러 이거 접히는 거 있잖아요. 이게 중간으로 되어 있고 이게 열고 닫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키온 됐을 때 네. 뭐 자동으로 닫히고 열리고 그러는 기능인가요? 아니면... 예, 맞습니다. 아, 가운데 부분이요? 예. 아. 왼쪽을 누른 상태에서 이제 문을 잠그고 내릴 경우에는 스마트 키 버튼으로 해서 네. 오픈을 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안 접혀요. 아, 이 눌려진 상태로요? 예. 하나 아. 가운데 있는 상태로 해서 아, 그래요? 예. 사용하셔야죠. 아, 가운데 해 놓은 상태면은 그러면은 키 스마트 키 근처에 있으면 벌어지겠네요. 아니, 열어야지만 이제 아, 예. 아, 문을 열었을 때. 예. 그리고 이거는 열었을 때 불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핸즈프리 마이크가 있고 그리고 높은 차들이 이제 이런 운전석에도 이거 손잡이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손 놨을 때 높은 차들처럼 조금 이렇게 느리게 들어가는 탁 끊기는 게 아니고 느리게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있네요. 촌스럽다고 많이들 하는 그런 부분. 그리고 다른 부분. 이게 USB가 기본 제공인지는 모르겠네. 기본 제공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다른 영상에도 마찬가지로 이게 다 달려 있더라고요. 와, 쌍용 마크가 들어 있구나. 이게 기본 제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뭐야? 뭐야 뚜껑이야? 에? 아유 슬라이드인 줄 알았는데 이게 그냥 드러내는 거네? 이게 무슨 용도야? 아 뭐야 이게 기능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뚜껑으로 마감을 해놓은 거네요. 그냥 근데 이게 왜 손잡이를 이렇게 만들어놔가지고 10개 만들었어? 이게 뭐지? 이게 무슨 용도인지 구멍 같은 게 하나 있고 이따 물어봐야지. 뒷좌석이 가장 좀 이슈가 많이 돼가지고 뒷좌석도 걱정되니까 뒷좌석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이제 뒷좌석 열리는 느낌이 앞좌석하고 좀 틀리다. 앞좌석은 좀 이건 좀 되게 둔탁하게 열리는 느낌이. 그리고 여기 하단부에 무슨 근데 이렇게 만들 바에는 시트를 조금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주면 좋았을 거예요. 어떻게 쇠태기를 여기다가 심어놔가지고 진짜 한번 앉아봐야지. 걱정했던 것보다는 엄청 편한데? 뒷좌석이 엄청 불편하다고 막 그랬었는데 그냥 앉아보니까는 지금 제가 타고 있는 승용차하고 거의 느낌이 비슷한데요. 어차피 승용차들도 시트가 막 제껴지고 그러는 차들 몇 없잖아요. 근데 제 차도 약간 엉덩이가 이렇게 편하게 누우니까 약간 엉덩이가 약간 사이가 이렇게 벌어지는 그런 느낌이 드네요. 근데 그냥 편하게 앉아 있으면 편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건 손잡이를 포함해서 사이드 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차 뭐
험로 구간을 갔을 때 흔들릴 때 이렇게 잡으라고 도와주라고 하는 건데, 사실 뒷좌석에 이제 좀 올라탈 때 편하라고 되어 있는 거, 이런 거는 진짜 잘 돼 있네요. 군용차들 보면 이제 그 대대장들 타기 편하라고 여기다가 뭐 이렇게 대롱대롱 하는 거 하나 달아놓거든요. 근데 이런 거는 진짜 잘 해놨네요. 탈 때도 편하고 무슨 그 뭐 방향제 같은 거나 수건 같은 거 걸어놔도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시승을 하러 가보겠습니다. 출발. 자, 제가 원래 바이크 타면서 유튜브 하는데 그냥 차도 한번 찍어볼까 해가지고. 아, 네. 네. 시동 껐다가 한번 걸어봐도 되죠? 예, 그러셔도 되십니다. 키온을 아까 전에 보니까 스마트 키를 이걸 누르라고 하더라고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왜 그래요? 버튼 방식. 아, 그러니까 아까 저쪽 차에서 해보니까. 아, 키가 없어가지고요? 네, 이거를 키를 이렇게 눌렀더니 그림이 키로 이렇게 누르라고 그림이 나오더라고요. 아, 그건 상관없는 일이죠. 상관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키를 쓸 수 있는 거는 여기 그 대시보드 이쪽에 있는 것만 쓸 수 있고, 이거는 예, 어떤? 예, 그거랑 그다음 바깥에서 네. 나중에 배터리 방전됐을 때 차문 열 그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요? 여기에 뭐 손잡이 같은 게 있어서 열어봤더니 뭐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예, 그 마감재입니다. 아, 안에 이제 뭐 시스템이라는 거 이런 거 점검할 때 풀어가지고 네. 또 점검할 수 있거든요. 아, 이쪽이요? 예. 뭐 커넥터 같은 게 이쪽으로 이제 진단기가 네. 이쪽으로 물리나 보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감재로 이렇게 해놓고. 아, 이거 빼는 거라고 이 손잡이로 되어 있는 거죠? USB는 기본이고요. 예. 쌍용 순정이더라고요, 이게. 예, 맞습니다. 다른 차는 지금. 그러면 이건 전동 아니죠? 예. 그 수동이 수동 모드고요. 오른쪽 예, 그 디드라이브. 아니, 순수할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거 티볼리도 그렇게 돼요. 네. 저번에 우리 티볼리 렌트했을 때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바람에 1단으로 다녔어요. 예. 근데 그럼 너무 막 RPM 올라가니까 2단 변속 되더라고요. 예. 네. 오른쪽에 이제 저거 버튼이거든요. 네. 이게 이제 1단, 2단, 3단, 4단으로 하는 수동 버튼이고요. 네. 평상시에는 D드라이브 놓고 달리시면 되십니다. 출발. 오늘 되게 높다. 운전석을 좀 낮출 수도 있으십니다. 아, 높낮이를요? 네, 높낮이 할 수 있으시니까요. 아니, 제가 뉴코란도가 한 대 더 있는데 예, 예. 그거보다 조금 더 높은 느낌인데? 예, 그거보다 더 높아요. 네.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느낌. 네, 그 앞사이드 저희가 지금 밟았을 때 네. 그 순간 그 이 받는 그 동력 전달. 예, 전달 부분에서 네. 이게 꼬이게 되면은 네. 예, 한 번씩 부응하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포 렉스턴 영상에서 그렇게 봤는데 얘도 그런 것 같아가지고. 예. 이게 내비 옵션일 때 이 스크린인데 네. 내비 옵션이 없으면 아까 그 진열 네, 맞습니다. 그쪽에 있는 것처럼 네. 그러면은 후방 카메라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희 계기판 쪽으로 해가지고 디스플레이 조그만 스크린이 따로 있어요? 예. 아, 그럼 이거는 아까 전에 진열 네, 맞습니다. 네, 전시장에 있는 것처럼 네, 오디오 시스템이니까 조금 괜찮으시고요. 블루투스 되고요? 네, 블루투스도 안 되시고. 열선이 들어오는 차 처음 타는 느낌이 이상하네요. 파워, 윈터, 에코 모드로 설정할 수 있고 에코나 파워나 뭐 차이 없다고 하더라고. 아, 주행 보조. 예? 예. 주행 보조인가요, 여기? 예. 정보. 아닌데? 아, 그 계기판 설정하는 거고요. 네.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아, 여기 나오네. 예. 출발 시간이 4시.
여기 나오는구나. 주행 시간이 있고 평균속도 나오고 주행거리고 확실히 꿀렁거리는 있다. 순간연비랑 이런 정도였다. 네. 야 이거는 운전석에만 타고 있으면은 화물차인지 모르겠어. 이거 네. 화물차예요? 어? 이거 화물차야? 예. 화물차지. 아, 그래요? 화물차야. 그래서 세금이 28,500원이야. 네. 그러니까. 아 맞다. 보험 들잖아요. 네. 그러면 얘가 화물차인데 네. 제가 승용으로 계속 보험을 들었었잖아요. 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새로 이제 화물 보험으로 또 네,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네. 다시 그 보험 조회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승용차 보험 금액보다 좀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화물 이게 일반 뭐 1톤 이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화물만. 네. 화물보험으로 적용이 되지 이거는 승용으로 된다는 얘기를 들은 것 같아가지고 보험 개수를 계속 그냥 이어서 할 수 있다고 할인율을 예.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혹시 그게 그거는 그 보험 측에 정확하기 때문에 네. 예, 그 저희가 차량 모델이랑 이런 거 알려드리면 정확하게 해서 안내를 드려요. 예전에 코렌토 트리스모 2000cc짜리 네. 잠깐 몰아봤는데 걔가 지금 약간 비슷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약간 좀 승용차 느낌이고 그리고 좀 나가는 것도 2000cc인데 불구하고 네. 좀 잘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이 차도 좀 그런 것 같아요. 2200cc인데다가 나가는 것도 그렇고 그럴 때 막 엄청난 가속감을 원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한국 기용적인 엔진으로 해서 네. 많은 차량이기 때문에 이거 악셀에서 2단 악셀이 되는 거는 킥다운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래도 그렇게 설정을 해놨어요. 네. 꼭 밟고 한 번 더 밟으면 더 들어가잖아요. 네. SUV 자체가 일반 승용차보다는 약간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런 거. 악셀이 좀 무디, 저 뭐지? 뭐라고 해야 되지? 반응이 좀 늦게 따라오는 거지. 네, 악셀을 밟았다가 뗐는데 이미 RPM이 올라가. 지금처럼 천천히 밟으면은, 밟으면은 모르는데, 꾹 밟으면은 반응 안 하고 있다가 떼면은 RPM이 올라가. 이 계기판에 60km 나오는 거는 이거 연동이죠? 예, 맞습니다. 잠시 후 신호 2번과 60km 연속 구간입니다. 내보낸 차도 있어요. 크론도 스포츠. 아니 그 1월달에 예, 1월달에 그 사전 예약하시고 예, 그 그분들 막 뭐 하자나 아니면은 뭐 연락 오는 거 없어요 혹시? 예, 뭐 전혀 뭐 문제 없고. 아니 뭐 쏠린다, 뭐 품절한다,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지금 뭐 아직까지 못 들었고요. 아직까지. 예, 그리고 지금 저희 제가 그 고객님들이 거의 지금 콜택시 하시는 분들이 화물 콜택시도 하거든요. 예, 그분들이 먼저 우선적으로 결정이 됐어요. 예. 그러면 노란 넘버가 나갔다고요? 예, 노란 넘버예요. 예, 스포츠의 노란 넘버가 나갔어요. 그분도 왜냐면 그 나라에서 정해주는 그 규제가 있기 때문에 네. 언제까지 등록하라는 규제가 있고